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제가 운동화 리뷰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운동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발을 좋아하게 된게 이제 모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도. 그냥 신발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저거 신어보고 싶다. 그래서 사서 신다가 또 다른 신발 보면 저것도 신어보고 싶다. 그래서 신발을 사기 시작했던 것 같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발은 많이 모이게 됐는데. 이게 컬렉터 기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컬렉터 분들 신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그냥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뭐 신던 거는 손질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수시로 또 관리도 해야 되고, 뭐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. 그 여러 면에서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인데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. 저는 그런 기질이 좀 없다 보니까, 저는 그냥 수시로 좀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냥. 신다가 깨끗하게 신고 팔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신는 것들 그나마 신는 것들 그리고 이제 중개업체에서 흔히 볼수 없는 제품들 그런 거는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편인데 그런 거는 이제 틈나는 대로 가끔 꺼내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신발을 이제 신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 리뷰할 때 좋은 점은 이 사이즈감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뭐 조던 아니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소재가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이 약간 바뀌면은 그게 이제 기존에 신어보던 거하고 착함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신발을 많이 신어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이 신발입니다. 2019년에 발매한 스카 조던원 하이 제품인데 저는 제가 신어보고 뭐 직접 본 제품들 중에서는 이게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발도 그렇고 뭐 여러 예술 작품들도 그렇고 발매했을 때보다 이후에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이제 뭐 명품이 될지 명작이 될지 판단이 되는 건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가치 판단이 제대로 안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스카시 나이키하고 얼마나 콜라보를 오래 진행을 할지 뭐 중단할지 알수 없지만 만약에 중단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신발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뭐 콜라보를 계속 진행을 해서 여러 생노래 제품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단연 올타임 레전드 대접을 받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 거는 일단 조던원 하이라는 이유가 있고요. 많이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연 뭐 좋아하는 신발들 기본 베이스가 조던원 하이일 겁니다. 그리고 소재도 지금 뭐 신을수록 길도 잘 들고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조던원 하이 같은 경우는 신발 잘 모르시는 분들, 그리고 신발을 이제 그 스니커 신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 같은 경우는 잘 구분은 못합니다. 솔직히 색만 바뀌었지 그 제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. 이제는.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도 다른 제품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신발이 뭐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남들이 봐주는 목적도 있거든요. 그리고 컬러감도 번영성도 상당히 좋은 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조던원 하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오래되면 이제 크랙이 생긴다든가 뭐 끈적끈적해진다든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.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 시카고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이제 크랙이 있는 예전 모델을 오마주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나이키에서. 이 제품은 일단 그게 없습니다. 지금 여기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년, 20년이 지나도 뭐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신발은.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었을 때뭐 데미지가 크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 그래도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.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신었을 때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.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나머지 부분은 뭐 하나 저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발매 이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이거고 뭐 제가 본 것들 중에서 저는 이거를 단연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컬렉터 기질이 조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발은 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신고 싶은 거를 사야지 돈이 덜 들어갑니다. 신고 싶은 거안 사면은 나중에 어차피 또 사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니까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고 싶은 거는 사라 그냥 갖고 있는 거 처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